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카지노 시즌2가 공개되었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만큼 훌륭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작품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정팔이 생각보다 너무 별로인 캐릭터였던 것인데요. 나름 주인공 차무식의 왼팔 오른팔인데 이상구는 무력과 대담함이 장점이고 양정팔도 뭔가 장점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양정팔에게는 단점만 보였던 시즌2 3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공개 전에 시즌2 예고편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정팔이 차무식을 배신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래도 양정팔을 믿었거든요. 오히려 이상구를 더 의심했었습니다. 제가 양정팔을 믿었던 이유는 그동안 차무식이 데리고 있던 건 양정팔이 이상구에 비해 능력은 없지만 의리가 있고 촉이 좋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막상 시즌2가 공개되고 양정팔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충성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는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안치영에게 3억이나 빌렸으면서 안치영의 전화번호도 지우고 갚을 마음도 없었다는 건 양정팔이 양심이 없는 인간이란 걸 보여줬습니다. 차무식은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사업가와 양아치들은 신용에서 확실하게 구분된다고. 훌륭한 사업가 차무식은 어떻게든 신용을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양아치에 가까운 양정팔은 빌린 돈은 잊어버리고 바로 갚는다는 말도 바로 이행하지 않는 하찮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정팔도 차무식의 따뜻한 정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화에서 결정적인 복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무식은 믿었던 사람들한테 계속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1화에서 과거의 어린 차무식은 글을 몰랐습니다. 차무식의 아빠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책방을 찾았는데요. 그가 집은 책은 여자의 일생이란 책이었습니다. 작가는 모파상이고 죽기 전에 읽어야 할 필독 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명작입니다. 왜 수많은 책 중에 이 여자의 일생이 나왔을까요? 작품의 줄거리가 차무식이 앞으로 겪게 될 일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제목이 어느 일생이었다고 하니 남자 여자를 떠나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듯해요. 작품에서 잔느라는 여인이 주인공인데요. 잔느는 줄리앙이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잔느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 줄리앙은 하녀랑도 바람피고 옆집 부인이랑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옆집 남편한테 사망합니다. 잔느의 마지막 희망인 아들마저도 바람을 피고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양정팔에게 중국 갱들이 접촉했을 때 차무식은 양정팔에게 경고했죠. 그쪽이랑 엮이면 네 인생 망한다 라고요. 그런 경고에도 양정팔은 차무식의 믿음을 배신하고 큰 액수의 빚을 지며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거기다 주인공 차무식의 앞날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무식은 그래도 양정팔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 애를 쓰고 사람 한번 만들어보겠다 다짐한 상태죠. 그런데도 양정팔은 안치형의 돈도 바로 안 갚고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차무식은 여자의 일생에 나왔던 주인공 잔느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책의 결말을 보면 많은 것을 잃은 잔느가 손녀를 바라보며 희망을 찾는 것처럼 드라마 카지노 결말에서는 차무식이 많은 돈을 잃고 부하도 배신으로 떠나고 초라하게 한국의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며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자의 일생의 부재는 보잘것없는 진실이라고 합니다. 권무 11홍처럼 결국엔 보잘것없던 차무식의 돈과 권력이 떠오릅니다. 이런 차무식의 몰락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정팔의 배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카지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